2020년 12월 23일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씨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리가 다시 열리죠. 그것을 앞두고 조금 지금 언론에서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제가 윤석열은 문재인을 찌를 것인가, 찌른 것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찌른 게될수 있지만 찌르지 않은 겁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극상을 하고 있다. 대통령 명령을 지시를 듣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설명입니다. 혹시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들 중에 기호지세라는 단어를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호지세. 기자는 말탈 기자입니다. 뚝딱뚝딱 말 타는 거고. 호랑이는 호랑이죠. 지세는 그러한 형세니까 호랑이를 타고 있는 형국이란 뜻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보신 적 있습니까? 호랑이 등에 탔다가 뭐 꽃감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꽃감이 더 무섭다는 얘기는 있는데, 호랑이 등에 타보신 분들 있어요? 호랑이 등에 타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천하무적이 된 기분일까요? 아니면, 와, 잘못하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다라는 느낌이 들까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뭐, 본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주면은 호랑이한테 공격을 안 당했지만, 어떻게든 떨어지는 순간에는 공격당할 수가 있겠죠. 내가 키운 호랑이가 아니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기호지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우 강력해서 호랑이를 능히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천하무적이 되겠죠. 네. 호의를 넘어선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의 형국을 기호지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진짜 이 호랑이를 다룰 수만 있다면 청와대나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은 그 기사가 하늘을 찌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이 점이라든지 뭐는 좀 합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사를 보게 되면 호랑이 등을 타보기는커녕 말 등에 올라가 본 사람도 거의 없죠. 예, 기마지세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한번 탄 기억은 있는데 커서는 없습니다. 몽골에도 가봤는데 말 타려고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이 등받이도 없고 이 말이 달리기 시작해서 떨어지면요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재수없게 말발에 발굽에 걷어차이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사람의 대표가 이순신입니다. 네, 대한민국 장수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이순신이 무과시험을 볼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부목을 대고 다시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마지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기호지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운수풀이에서 보게 되면 기호지세는 최악 직전으로 되게 풀어봅니다. 특별한 능력자보다는 일반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운수풀이는 기호지세든 기마지세든 그 당사자의 내공을 전제로 합니다. 내공이 워낙 강해서 호랑이를 다룬다면 천하무적이고 아니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이렇게 푸는 거죠. 한겨레신문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방송을 했던 건데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죠. 윤석열 총장이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는 따로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공식 발표했지만은 속에선 불불 끓는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소송을 내면은 피고는 징계안을 낸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청와대에서는 그게 아니고 징계를 제청한 추미애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외면하고 있는 거죠. 네.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었고 청와대에서는 징계권자라고 자꾸 강조를 했어요. 징계권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까지 밝힌 마당에 피징계인인 윤석열 씨가 행정소송을 내는 거는 고위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라면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윤 총장이 소송을 내는 건 항명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항명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청와대 사람이나 강기정 전 수석이나 하는 말은 교묘한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시키는, 뭐라 그럴까요? 왜곡입니다. 왜곡. 조작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재가라는 표현은 군주정 시절에 법도 없이 영이나 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그게 법으로 통할 때, 그때 쓰던 임금이 승인하는 가, 오를 가짜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화 시대인 공화정 시대에는 승인했다, 결재했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재가, 대통령이 재가했는데 총장이 왜 되들어?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당신은 독재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들 말씀대로 재가를 한 거는 임명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징계에 대한 거를 승인해 준 겁니다. 징계위가 의결하고 장관이 제청한 거를 승인해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웃긴 게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재량 없이 재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대통령이 재량하지 않는 거 아니, 재량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키면 원안 승인이 되는 거고요. 본인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서 해 하고 글을 딱 써서 통과시키면 수정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아이고, 이거 하지 마! 하게 되면 원심 파기라 그럴까? 예. 필요 없어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굉장히 강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수정 결제하든 원안 결제하든 원안 파기를 하든 대통령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재량 없이 통과시켰다? 아유,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의결을 해갖고 와라고 재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량권은 상당히 무한하거든요. 꽤 큽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훗날 지셔야 됩니다만은. 그런 거를 무시하고 재량 없이 승인했다는 게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징계나 이번에 윤석열한테 정직 2개월을 때린 거는 징계잖아요, 징계. 징계나 처벌은요, 군주정 시절에도 일정한 어떤 근거를 갖고 합니다.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내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해서 두드린 다음에 도저히 안 나오니까 없는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또재판, 원림재판이 독재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민중들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으니까 나라가 더 약해지니까 독재재판, 원림재판은 군주정 시절에도 못하게 합니다.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어사를 내보내고 관찰사를 내보내고 계속 국가가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씨가 반발한 건 나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 어사가 오기 전에, 감사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제기를 스스로 하겠다. 권리 위에 낮잠 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법조인으로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림재판처럼 마구 없는 죄를, 이런 건 죄가, 이런 행동은 죄가 안 되는데 죄라고 인정해서 막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민주국가 공화국에서는 요로요로한 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걸다 밝혀놨어요. 그리고 고로한 죄에는 어떠한 형을 때려야 된다고도 밝혀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민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 죄하고 그 죄에 따른 형량은 미리 법으로 다 정해놓고 따라서 여기에 없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형량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이것 이외의 만대로 처벌을 하게 되면 그게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처벌을 거꾸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은, 여당 사람들은 대통령이 결재를 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아직 확인이 안된 거니까 초법적인 발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공화국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이걸 비난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과 장관이 군주가 아닙니다. 군주는 날 때부터 자기가 주권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이분들은 대통령은 일정한 임기, 장관들은 대통령이 그 자리를 준 기간 동안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군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들도 법률과 헌법에 보장된 것 이상의 권위를 행사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하고 그 후에 징계로 간 것, 그 다음에 과거에 수사지휘권을 여러 차례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는 훗날 따져봐야 됩니다. 운 좋게 지금 정당이 계속 집권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광주 문제로 다시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처럼 전직 대통령처럼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은 훗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징계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 과하다라고 해서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차를 몹니다. 차 몰다가 교통신호 위반해서 딱 경찰관이 나와서 범칙금 띄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5만 원 내세요. 그러면 제가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약식 소송인가 제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한테 벌금 때린 사람 누구예요? 과태료. 뭐 어디 경찰서장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단체장이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이 이게 좀 범칙금 잘못 나왔다. 이 징계 사항이니까. 처분이니까. 같은 처분이잖아요. 범칙금 처분. 이렇게 제기한 게윤 총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약식 재판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 뭐 행정소송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 결정되면 끝인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정당하고 윤석열 씨가 하게 되면 부당하다. 이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대통령이 재가라고 하고 자꾸 재가라 그러는데 그건 그런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통령이 인정해 준 것일 뿐입니다. 경찰서장이 부과한, 경찰 뭐 담당자가 한 거를 서장이 결재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인사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처분이나 처벌을 할 때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됐느냐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권자가 하더라도 적법하고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따져보겠다는 게윤 총장의 지금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근데 자꾸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몰고 가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민주국가에서는 소가 웃을 소리다. 네. 언론은 바로 이걸 지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는 지금 이러한 처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구도가 기호지세입니다. 기호지세. 기마지세를 넘어서. 자신이 없는 거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가 떨어져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능력껏 도망가거나 호랑이가 봐주면 다행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호랑이 등에 떨어진 다음에도 호랑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올라탔던 사람도 처벌이나 처분을 받는다면 역시 죄형 법정주의로 해야 됩니다. 호랑이가 마구 그 사람 물어 뜯으면 그거 역시 불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기호지세를 걱정하는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윤 총장처럼 나중에 소송으로 대응해라.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신봉주의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윤 총장 측도 지금 대통령에 맞서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바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걸 자꾸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 또 그걸 승인한 문 대통령도 그렇게 어떤 룰대로 한 거잖아요. 법치위원회 앞장을 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긋났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권위도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몇 차례 그 안치환 씨의 아이러니 노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 서서 개 줬니? 뭐 이렇게 나가는 게 가사 아닙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망신을 당하는 게윤 총장일지, 추 장관일지. 추 장관도 사의를 밝혔지 사표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눈속임, 정치적 눈속임일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나가게 하기 위한. 나중에 둘다안 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한번더 조금 예측했지만,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하는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자,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은요 룰이 있고 있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안 갑니다. 예, 이불 속 활기를 지나 가능하지 세상 땅 나보고 찬바람 부는 세상에 가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쉽게 가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문제였죠. 하나하나 따지고 가보십시오. 그래야만 권력자들도 국민을 제대로 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문 대통령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처분받은 게 잘못된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습니까? 언론도 정확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